네, 오늘 독서 복음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느님의 말의 차이에서 나오는 대화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럼 권위가 없었나요?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권위가 없다는 거죠. 율법학자는 누굽니까? 논리적이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후반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평가하는 것하고 하느님이 보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새롭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갖고 더러운 영들도 명령하니 더러운 영이 복종하는구나 하고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요, 본질을 볼수 없고 오해하고 또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령하고는요, 대화를 안 하는 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마귀하고는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복음서에서 마귀와 대적하는 경우가 꽤 나오는데 한 번도 마귀랑 대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권위를 가지려면 악령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랑 대화했잖아요. 대화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도 마귀와 악령 들린 사람, 악령한테 당하면 당했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끊고 안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악령이라는 게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요, 대화하지 마세요. 그것이 분명한 악이라고 할 경우에 주님이 기도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악이 도대체 뭡니까? 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자라든가 악한 말을 한다든가 아무 관계 없이 나쁜 말 한다든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대화는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해라. 나가라. 끝. 우리는 그런 악행자와 대항할 때, 악한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보고서 군중들은, 와,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말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군중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군중 심리라는 게또 있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하느님께서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모세죠. 나 같은 예언자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언자, 제대로 된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예요. 오늘날 제대로 된 예언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강론하는 제가 제대로 된 예언자일까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제이기 때문에, 단지 수도자, 단지 본당 신부, 단지 종교 지도자니까 듣지 마시라 그 소리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종교 지도자 때문에 헷갈리고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제일 높여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준다.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다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봉사단체의 지도자라고 돼서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는 하느님인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것을 들으라 소리죠. 또 분명히 말해요. 그 예언자가, 그 종교 지도자가, 본당 신부가, 봉사자의 단체 장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듣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느님이 직접 추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나올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나온다고 소리입니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 넘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일 독서하는 분 읽었다고 해서 쭉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는 참 곤란하죠.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반증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의 입을 닥치게 한 겁니다. 죽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믿되 그 사람에게 하는 악행적인 언어와 악행은 거절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이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의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더러운 영은 어떤 거예요? 더러운 영은 나갈 때도 아주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나가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라든가 또 이 악한 영의 문제가 뭐냐? 더러운 영과 악행의 이 더러운 영과 이 그 마귀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잘 알아요. 보세요.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알면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더러운 영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삼자가 나쁜 얘기를 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하지 말아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 내 사업이 아니에요. It is not my business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속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 너무나 사람의 일에 관여해. 오늘날은요, 동양과 서양이 없는 융합시대예요. 우리의 좋은 것을 보존하고 서양의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70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특히나 종교단체 안에서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형제끼리 불렀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귀의 말에 거부를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많은 사제 수도자 부르심을 하시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개신교 사역자들은 40만이요, 40만. 천주교 사제들은 전 세계에 40만이요, 40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은 공의회는 모두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살아가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첫째,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를 부를 때는 그들은 즉시 그물도 던지고 배도 던지고 따라왔어요. 직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불렀을 때, 지난주 나오는 그 두 번째 누굽니까?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불렀을 때는 이 두 형제는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왔어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왔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온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사제 수도자죠. 저도 가정을 떠나서 왔고 수도자들도 가정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 제자고 사제라는 겁니다. 물론 지분은 다르죠. 저는 100% 버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반반씩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를, 내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일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 가족의 이러한 끈끈한 정까지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오늘 제2독서에서 얘기하는 바오로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바오로사도께서는 혼이 난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세상 일을 걱정하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혼이 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한다. 이것은 남편 일을 걱정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반씩 걸치고 나서는 토조히 이것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100세 시대에 3분의 2 정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했으면 이제 포기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다시 시작하고, 그 소리라고요. 그 소리.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대로 바오로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도 않고 품위 있고 자유롭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경험자를 제자로 뽑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았다. 시험차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뽑는 게 아니에요. 경력자 우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봉사자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작년 11월 12월에 새로운 사목평의회 위원들을 정말 선발했지만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인간적으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열두를 뽑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동안 아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는 열두를 뽑아서 지금까지 2000년을 이렇게 훌륭하게, 문제도 있었지만 교회가 흘러온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뽑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일까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딱 보면 알기 때문에 대화해서 사목평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목요일에
첫 번째 사목평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영상을 다 내가 돌렸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 돌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복음 말씀을 믿으시고 거짓 예언자와 같은 그들을 막으시고 악령의 그런 소리들을 막으시고 방어운전을 하시고 하느님께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원하시고 예언자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오늘 권위 있고 율법학자들과 달리 새롭고 권위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